오늘은 사과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무엇을 의지하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해와 박해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요절 카드로 암송해 볼게요. 요절 카드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의 말씀부터 함께 해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레벨 2의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레벨 2를 함께 해볼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뒤집어서 레벨 3의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레벨 4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말씀 속으로입니다. 스데반의 인생 네컷 이야기예요. 내용을 보며 빈칸을 채우고 그림 스티커를 붙여 스데반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 나라 전파 이야기를 완성해 주세요. 우리 왼쪽에 보니까 네 가지의 부록 스티커를 붙이는 스데반의 인생 네컷 사진기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 스티커를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있네요. 우리 먼저 오른쪽 말씀 구절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스데반의 인생 네 컷에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부록에서 미리 부록 스티커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스티커를 보니까 첫 번째 스티커가 첫 번째 사진에 맞는 것 같아요. 함께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더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스티커를 찾아볼게요.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스티커가 두 번째 그림에 맞는 것 같아요.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게 했어요. 우리 스티커를 보니까 매수하는 장면이 세 번째 스티커에 있네요. 우리 세 번째 스티커를 세 번째 사진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들로 인해 공회에 붙잡혀 왔지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스티커가 딱 한 장 남았죠? 우리 마지막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인생 네 컷이 완성이 되었어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하였고 그가 논쟁할 때에는 지혜와 성령의 의지에 말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방해와 박해가 스데반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우리 밑에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세상의 방해와 박해에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0절 말씀,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파돼요. 생활 속으로를 함께 해볼게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결단해요. 아래에 보니 상황 카드와 기도 카드가 있어요. 우리 브록에서 상황 카드와 기도 카드를 뜯어 앞에 내려놓아 볼게요. 선생님은 미리 준비해 왔어요. 왼쪽에 보면 상황 카드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카드에는 뒷면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적어보는 공간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적어볼게요. 다시 앞으로 뒤집을게요. 왼쪽에 상황 카드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반모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의 상황 카드를 모두 다 모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잘 섞어주세요. 잘 섞고 한 장을 이렇게 뽑아서 친구들이 기록한 내용을 읽어요. 선생님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상하게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던 기도 카드의 뒷면에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상황 카드를 적은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나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뽑은 이 상황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친구들 가운데서 맞춰보고 그 친구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했던 내용은 우리 4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이에요. 4번부터 6번을 반복하면서 카드를 뽑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모두 끝나면 자신의 상황 카드 위에 이렇게 기도 카드를 덮고 기도 카드의 앞면에 있는 글씨를 큰 소리로 읽으며 함께 선포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생활 속으로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과 미션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성경이야기 QR코드를 스캔해서 성경이야기를 먼저 시청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글을 읽으면서 이번 주 성경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션 1입니다. 요절 카드로 암송하고 빈칸을 채우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션 2입니다. 한 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번 주 반모임을 준비해 볼게요. 미션 3입니다. 단원 영상을 보고 요약하기예요. 아래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1단원 영상을 보고 가사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질문하는 공간이 있어요. 묵상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아래에 체크하기가 있어요. 모든 활동을 마쳤다면 마지막 체크하기에 복습에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미션북은 완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